안녕하세요. 바둑 두 번째 수업, 인문 2의 단수치기 1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를 잡으려면 어느 곳에 단수 쳐야 할까요? 지금 만약에 2번에 단수 치면 100은 1로 이어버리게 되겠습니다. 1로 단수 치면 100이 2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단수 달아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치기는 세모의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단수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번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100은 1로 살아가 버리지만 1로 단수치면 100은 달아날 수 없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따라가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에서 세모를 잡으려면 1번으로 단수 쳐야 된다는 곳을 여기 단수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지금은 이쪽으로 단추해야지만 달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모를 잡으려면 백세모의 활로는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백세모는 잡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단수돼서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수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치면 달아난다 하더라도, 단수 달아난다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일까요?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일까요?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느 곳에 둬야 이 돌을 잡을 수 있을까요? 흙은 1번에 단수를 치게 되면 100은 2로 달아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계속 달아나서 단수를 쳐도 100이 살아가 버립니다. 살고 나면 이제는 이 흙이 위험해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쪽 돌도 위험해졌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단수 치는 방향이 2번에 단추해야지 100이 1로 달아난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번에 단수 치면, 네, 정답이 되겠죠. 지금은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이렇게 단추해야지만 세모가 달아날 수 없겠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세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딜까요? 이곳에 단수 친다라면 100은 연결해 가버리겠죠. 이곳에 단수 치면 100이 나온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이곳에 단수 쳐야지만 나가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세모의 활로는 두 군데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친다면 100하고 연결이 되겠죠? 네, 이쪽으로 다운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네, 이곳일까요? 아니죠. 이곳에 놓으면 착수 금지가 되겠죠?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100은 이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쳤을 때 100이 달아난다라면 이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네,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도 100, 요두 점만 잡는다면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모 네 개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이곳에 단수 친다면 100이 있는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시면 이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수죠. 그러면 네 개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 단수를 치면 100이 달아날 수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모양은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안 됩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100이 이렇게 나가면서 흙이 4점이 위험해져 버리겠죠. 이쪽에 다운 치면 100이 나간다 하더라도 네,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네.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는 것이 맞겠죠. 이곳에 다운 치면 100이 있더라도 네,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달아날 수 없기 때문에 100이 이쪽을 세모를 다운쳤습니다. 잡아내시면 되겠죠. 1로 다운치면 100은 달아나면서 100돌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치면 100이 달아나더라도 다운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과 이쪽이 있다라면 이곳에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지만 잡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100이 달아나면서 흙한 점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에 단수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딜까요? 이곳일까요? 이곳일까요? 이곳에 단수를 치면 100이 달아나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운친다면 100은 연결해서 살아가 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 치면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곳과 이곳 두 군데입니다. 이 돌을 잡지 않는다라면 이 세모를 잡지 못한다라면 여기 있는 세 점이 위험하겠죠? 활로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1번과 2번이 있다라면 어느 쪽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흙이 1번에 다운친다면 100이 2번으로 달아나면서 흙은 단수가 됐죠? 달아나면 이곳을 잡아서 3점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치면 달아난다 하더라도 단수 달아나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수 쳐야 됩니다. 백세모를 잡으려면 이곳과 이곳이 있습니다. 활로는 두 개죠? 이곳에 단수 쳐야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왔던 축을 생각해야 되는 단수입니다. 1번과 2번이 있다라면 어느 쪽을 단수 쳐야 저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2번에 단수 치면 100이 나가면서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면서 잡을 수 없는 모양이 되고요. 지금은
1번으로 단수 치면 축입니다. 2번에 도망가더라도 3번에 단수를 쳐야 되겠죠? 백이 4번으로 달아나더라도 5번에 단수 치고 6번에 달아나더라도 7번에서 축이 되겠죠? 이 모양은 바로 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단수를 쳐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인문이 단수치기 1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